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한 주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쳐다보면서 그렇지. 과연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기 아쉬운 점은 또 뒤돌아보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또 새로운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한 주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특별히 사영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특별히 ccc. 에서 한 평생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만든 소책자지요. 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이 너무 아, 좀 두꺼우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 영적인 이치만 이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분 만에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예.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네 가지 영적인 이치, 5분만 설명해도 그는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숲 속에서 헤매, 이저이 나무 속에서 막 헤매, 헤매다가 보면은 전체적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이네 가지 영적인 이치만 깨달으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사영리를 알기 쉽게 누군가가 정리해 놓지 못했을 때, 또 이것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사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도 남한 장군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남한 장군은 불치병 뭐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그당시에 문둥병은 더 불치병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었고 또 영적인 구원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제 밤에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얼마나 많이 설교를 이 구조를 가지고 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 불치병이 치료됐고, 또 영적으로 구원까지 받았을까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나만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영리를안것 같아요. 그리고 사영리를 이해했고 깨달았고 실천하면서 그는 영적인 치료를 받았고 육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치료받아 살아나는 것을 우리 단어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육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의 원어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쑥 읽지 마시고 어떤 원리로 그는 치료받았을까? 이것을 이해해서 영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원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 장군이 깨달은 사영리와 치료 및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치료와 구원의 그 비밀을, 비결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18절. 좀 길지만, 과연 그 남한 장군은 어떤 원리를 깨달으면서 문둥병이 치료됐고, 오늘 우리도 과연 어떻게 이 치료의 원리를 이해해야 치료와 구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자, 좀 길지만 1절부터 전체적인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통해서 수많은 이 초점을 가지고 아,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과연 나만이 이 사영리를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개지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은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개지바이의 말이 이러 이러하도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야.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등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조에,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구원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세 두 마리의 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좀 길죠? 예.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시간 안에 여기 담겨져 있는 모든 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오늘은 나만이 네 가지 영적인 이치를 깨달아서 불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고 그는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을 하죠. 종교를 바꾸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데 과연 사형리를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자첫 번째, 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만이 저 이방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기 말씀은 그 이면에 아직 이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훨씬 이전에 그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그 나라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지만, 여기 보니까 저는 큰 용사이지만, 그 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자예요. 어쩌면 체력은 제일 강할는지 몰라. 군사력은 제일 강할는지 몰라요. 천하 무적의 장군이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렇지만, 뭐라는 거예요? 문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체력은 강한지 모르지만 정작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은 약했다는 거예요 자, 네 자신을 알라 누구 생각이 좀 납니까? 우리에게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이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4대 성인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정말 올바른 어떤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부는 깨달았는, 깨달을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하인이 얘기해도 종이 얘기해도 그게 이 우주 만물에 통할 수 있는 이치라고 하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의 센터는 내 마음 한속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아름,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질문을 던졌고 도대체 내가 누구일까? 이게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참으로 사대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만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똥철학도 많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게 사 영리 중에서 첫 번째 영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영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첫 번째 영리 맞습니까? 예. 요한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지금 이방 나라에서 사람만 죽이는 그런 장군이어도 상관이 없고, 깡패여도 상관이 없고, 마약 중독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미래 모습까지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못난 인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 하늘에 계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걸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아마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이유가 여기 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참으로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그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야 됐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첫째 영리에 나오는 다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 첫 번째 영리입니다. 영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여기 나만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저가 큰 용사 일는지는 모르지만, 문등병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지은 죄악을 도대체가 어찌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 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인데 그 스스로는 다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이치인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첫 번째 영적인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첫 번째 단계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얘기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요첫 번째 단계,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돈은 막 많이 있어서 체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더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체력은 강한 사람이 는지 모르지만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은 바닥이 난 사람이더라 자기 자신을 겉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화려한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가슴속 깊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이 피골 계곡에서 한번 가져볼 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누구인지. 정말 진솔된 마음으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네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에 한번 답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말을 아무리 잘 듣고 아무리 열심히 실천한다 할지라도 소크라테스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여기까지는 깨닫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철학에는 그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철학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하지만. 소크라테스만 쳐다보면서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지만 내 자신을 알았더니 죄인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 하고자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 말고 뭔가 조금 더큰 파워를 주는 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만이 어떻게 첫 번째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두 번째 이치, 세 번째 이치로, 이치로 진급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 진리를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깊은 저 수렁에 빠졌는데도 올라와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면. 암 말기라도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 하늘의 찔리를 전달받았는데도 콩할 만한 암덩어리 하나 가지고 왔는데도 안 맞고 죽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바탕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째 영리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저쪽 구석에서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이름도 없는 어떤 하인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어. 문둥병은 모든 질병보다도 심각한 질병이죠. 이건 그 나라 군대 장관이라도 할수 없어, 왕이라도 할수 없어. 문둥병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완전히 격리돼야 됩니다. 완전히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나한 장군은 그런 선고를 받기 이전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온 사람 같아요. 뭔가 투자한 게 있어야 결론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하게 산 사람들은 우리나라. 큰 큰 재벌집에 일을 하는 사람들, 뭐매스크에도 나오죠. 이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막컵 집어 던지고 뭐뭐 그냥 완전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정도. 인간 취급도 안해이 하인들. 그런데 그 나라 최고봉에 오른 이 나만 장군은 이름도 모를 저먼 나라 어떤 계집아이가. 아, 우리 주인 어르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 경향들이 있죠요 지가 뭘 안다고? 자기들 동급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았는지 무슨 약을 먹고 남는지 요만은 들을진 모르지만은. 자, 인간적으로 보잘것 없는 사람 만은안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자기 부인이 듣고,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했죠. 또 밖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은 부인 말로 잘안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그랬으니까 출세했는지도 몰라. 아, 그런데 나만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사람이면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람 왕에게 가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는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상관과 부하사인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이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의 최고의 힘을 가진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성계처럼 왕을 딱 목을 치고 그자리 올라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인간관계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야, 이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자를 수는 없는데 이놈 잘 됐다. 이제 죽을 병이 걸렸구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이 나아만은 그 자리에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 왕이 뭐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고 가라.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가서 치료받고 와라. 여러분 특별히 불치병이 걸렸을 때첫 번째 잘 뒤돌아봐야 될 내용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불치병이다 하는 판단이 서거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부 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나만 생각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사람 마음 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도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자, 출세지향주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서도 바빠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하나 두개짐 누르면서 신경계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이 불치병이 찾아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은 없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양심이고 뭐고 다 그냥 무뎌지게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알면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치료의 광선들이 비춰오는 것을 보게 돼요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증명이 됩니다 여기 하트 심장병에 대한 연구 전월 2020년 9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심장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보다도 심장병으로 이제 죽는 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죽는지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한 거예요. 4139명 심장병이 없었던 사람들 4,139명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예를 들어서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깊은 그런 친구는 몇 명입니까? 또 일주일에 그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하여튼, 인간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정리된 설문지를 통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13년을 지났어요. 13년을 지났는데 그때 한 평균 59.1세. 한 60세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73세나 됐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데 이제 이 연구자들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과 그냥 독불장군으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점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그 기간 동안에 339명이 심장병 발작이 그 중에서 찾아왔고, 530건 죽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얘기하면, 아, 좀 돈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 질문도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겠죠?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 10명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은 심장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보다도 1.3배가 더 높다라고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망 그그 그 나이 때 벌써 죽은 거예요. 사망할 가능성이 인간관계가 아름, 좀 원만한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도 1.47배가 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이나 죄로 인해서 내가 치료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 사랑하고 계셨었구나.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김경숙 자매가 참여를 했는데, 이 김용숙 언니가 너무너무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목소리가 벌써 반옥타브가 떴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좀 뭔가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한가 보다 하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유방암까지 생겼어요. 이제 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미움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관계 쪽에 뭔가 맺힌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면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뭐몇 번이나 보겠어. 볼 때마다 머리가 쭉뼛쓸 텐데 몇 번이나 보겠어요. 그런데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미워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방암이나 뭐가 틀림없이 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인간이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30도 안된 젊은 부인인데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저한테 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진짜 못된 놈 같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옆에 있으면 내가 한대 때려주고 싶어. 야 진짜 속탈만 하겠다. 유방암 걸릴만 하겠다는 하 걸릴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첫째 영리, 둘째 영리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 속에 그게 언제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설교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영리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나를 좀 알아보니 그 인간만 못된 게 아니라, 나도 또 어때요? 아이고 나 같은 인간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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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살 차늘하고 그 인간도 참 고생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나서 눈물 혼물을 흘려요. 혼자는. 자꾸 자살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못 받겠다고 그래서 그 동생이 휴가를 내 가지고 같이 온 겁니다. 그 정도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남편이 병문안을 왔다는 거예요. 아 저도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진짜 찾아봤어. 도대체 네?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달렸나?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영리를 체험한 이 김경숙 씨가 그 마음이 놀랍게 벌써 변화가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그냥 뭐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가지고 남편 입에 넣어주지를 않나 아주 그냥 꼴 사와라, 꼴 사나와서 못볼 정도예요. 뭔가 변화가 온 겁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이론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서는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 보니까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백여 명 중에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제일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 중에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제일 환한, 환하게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복한 마음을 담고 있는 요 세포도 변화가 돼서 암덩어리가 한 달이 지났는데 딱 잡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목소리가 특별히 그렇게 불안했었는데 이게 차분해지면서 야 알고 보니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앞에 나와서 계속 특창을 했습니다 잘 불러도 보통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첫 번째 영적인 이치를 잘 깨달으시고 그냥 치료해달라고만 때를 쓰지 마시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면 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여유가 없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영적인 이치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이치는 씻어라 씻어라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구원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지만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열심히 구도자의 길을 걷던 공자님이 요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자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라.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씻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예요. 네 몸을 닦아라, 갈고 닦고 수양을 해라. 그러면은 네 가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오. 결국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집대성한 유교의 핵심 교리는 뭐예요? 네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도덕, 군자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닦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찾았을지라도 저는 공자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첫 번째 진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두번두 번째 진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선지자도 엘리사도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한번 씻어서 되지 않는다. 일곱 번 씻어라, 씻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공자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갈고 닦고잘 씻어서 도덕 군자가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 4장 14절에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게 이때는 걸 알았으면 씻어버려라, 그러면 치료를 받겠다, 구원을 얻겠다. 공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니 네 몸을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공자님의 말씀 가지고 막 열심히 갈고 닦고 해서 도덕 군자가 되려고 해보니까 해보면 안 해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하겠지만 해보면 알아요. 여기 희한 옷에. 진흙이 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푸벼, 갈고 닦아 그러면 점점점 열버지죠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끝까지 가면 되겠네 그런데 아무리 일평생 비벼봐도 거기에 뭐가 남아요? 얼룩이 남아요 깨끗한 옷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에 이렇게 큰 바윗덩어리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그런데 손톱만한 조약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약돌이 아니라 모래알이라도 가라앉는 건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공자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조금씩 열버지는 긴 모르지만은 여전히 여전히 착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방에 가보면은 얼마나 착한지 모범수도 있고 진짜 거기서도 흉악범이 있지요. 그러나 모범수와 흉악범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감방에 갇혀 있는 죄수임에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갈고 닦고 도덕군자가 되려고 하지만, 조금 더 착한 죄인에 지나지 않고, 모래알도 바닷물 속에 똑같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 죄의 싹스 뭡니까? 사망이에요. 공자님이 깨달은 진리가 참으로 위대하지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에너지가 거기 담겨있지는 않다는 것을 해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데까지는 좀될린는지 모르지만 구원론은 없습니다. 유교에. 내세관 자체가 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진리에서 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건강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고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이 지경이 됐구나. 두 번째 진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독소를 좀 디톡스로 청소해야 되겠다. 씻어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 마음의 때까지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비우라는 것입니다. 11기 하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한테 요단강물에 들어가 몇번 씻으라 그랬어요? 일곱 번 씻으라 그랬더니, 나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주 그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요? 내가 누군데? 왕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온 사람인데. 엘리사가 자기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하인을 내보내, 내보내면서 밑에, 밑에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냥 저 대문 앞에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나만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이 노하여 여기 노했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두 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내 생각에는. 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은 다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답을 줬는데도 내 생각에는. 여기 와서 강의는 꼭 강당에 와서 들으라고 해도 내 생각에는. 왜, 왜 힘들게 앉아서 들어? 방에서도 다 스피커 나오던데. 거기서 딱 누워서 편하게 들으면 더잘 들려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몇 프로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고요? 12%밖에 눈으로 봐야 85%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치료의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나만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고 결국 타입별로 반복이 돼요. 뭐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 나만 생각은 어땠어요? 저가 내게로 나와. 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픈 그환초 위에 손으로 마사지도 해가면서 안수도 해가면서 좀이분등병 고쳐줄까 생각했다. 그 누구 생각이에요? 네, 나만 생각입니다. 그런데 담의 색강 자기네 나라의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또 뭐라고 했어요?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야, 그 시리아 먼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비행기를 안 타고 왔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치료받을 뻔했는데 화를 화를 내면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만은 그렇다 치고 엘리아가좀뭐좀 뭐좀 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좀 나와서 좀, 손도 좀 잡아주고 하지. 뭐 그렇게 쌀쌀 맞아, 원장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 쫙열1기상하 읽어보세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부들, 그 자식들. 얼마나. 그리고 이렇게 손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야. 손만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코는 코, 입은 입이나 사지를 엎어 놓고 접촉하면서 치료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그 과부의 아들도 아니고 그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대문도 열고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보냈을까요?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고 하는 건 나만 생각이지만, 엘리사가 볼 때는 이 나만이 치료가 되려면 그 교만심이 없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만심이 없어져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오히려 그먼길 왔으니까 악수도 하고 했겠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나만 생각에는 밤의 생나라에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보다도 훨씬 깨끗한 물이 더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더러운 물에, 물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요단강 물 보셨습니까? 요단강물은요, 그냥 누런합니다.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황토물이에 황토물. 래요 그런데 이 누런 물이 왜 누러난가?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의 60%는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달려보면, 그냥 빨간합니다. 전부 황토 흙이에요, 그 사막이. 완전히 황토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이 왜 그렇게 누런하다는 얘기예요? 왜 황토색이에요? 황토 흙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하마는 내 생각에는 자기네 나라 물이 더 깨끗하고 그 물로 목욕하면 더 낫겠지? 여기까지 와서 왜이 누런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그러는데 현대의학은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독소가 있을 때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갖다 대고 빼낼 수 있는데 내 살에다가 그냥 차가운 쇠붙이를 대서 하려면 일단 감촉부터 안 좋지요. 그런데 이 황토 흙은 내 몸하고 100% 재질이 같아요. 100% 재질이 같은데, 내 몸에는 이 흙으로 만든 몸 속에 독소가 막 있고, 여기다 갖다 붙인 흙은 똑같은 재질이라 뭐 감촉도 좋은데, 독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 이 세상은 평형에,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저쪽에 고혈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고, 이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 흙을 갖다가 아픈 부위에 붙여주면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릴 게 없는데, 이 속에는 독소의 농도가 높아. 그리고 이쪽 흙에는 경계도 없을 정도로 똑같은 성질의 물질인데, 독소의 농도가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몸 속에 있는 독소가 흙 속으로 빠져나가고, 흙 속에는 내 몸에 아주 건강에 좋은 그 재료가 독소 없는 것만큼 그 성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흙 속에 있는 그 물질 중에 내 몸에 결핍된 것은 몸 속으로 들어와요. 같은 물질인데 뭐, 뭐 걸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해수탕욕을 우리가 종종 가는데 해수 바닷물로 만든 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70%가 물이니까 걸리적거릴 게 없죠. 그러면은 여기 몸속에 있는 독소는 저쪽 바다물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것은 해수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물 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내몸 속에는 그 미네랄이 별로 없네. 그러면은 그 필요한 미네랄은 몸 속으로 들어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부터 그 오래전 그 단군 조선시대 때 지금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만약에 인간이 쓴 책이라고 하면은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늘을 먹었더니 뭐 곰이 사람이 됐다는둥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얘기는 지금 봐도 제가 저쪽 우리 김장노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8시간 북쪽으로 가면 있는 그 유명한 요양원 뭐예요? 막 이태리 대리석으로 진거 있죠? 제가 그때 그 8시간 막 차를 타고 거기를 가 봤어요. 막 이태리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그 나라 무비스타 정도를들만 온다고 그러더라고. 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무슨 반죽 붙여 줘요? 숯 반죽 붙여 주죠. 그런데 여러 요양원에서는 황토 반죽을 숯처럼 붙여요. 똑같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흙 반죽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간경화증 환자들이 한 시간 흑 이게 반죽으로 이렇게 이제 덮고서 있다가 나오잖아요. 복수가 쭉 빠지면서 오줌 냄새가 납니다 거기서 그 흙에서. 제 미국에서도 우리 진규, 진규랑 간거 같이 하면 이게 흙, 흙, 흙으로 된 온천 있어요. 막 흙, 흙탕물로 이걸 막 바르는 거예요. 지금 서해바다에서는 뭐 며칠 전에 대통령도 가봤죠. 머드 축제, 서해 그 갯벌로 막 온몸을 이제 담는 건데, 이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황토 물 속에 들어가, 미국에 있는 그 비싼 거기는 계속 황토를 갖다가 풀더라고요. 어디서 갔다가. 그런데 여기 요단강은 이 나라 전체가 황토라서 진짜 천연... 황토 탕이 되는 거예요. 피부병이 그렇게 하면은 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뒤가 맞아요 성경은. 그냥 낫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천연 물질들을 치료제로 활용하십니다. 당신이 만들었는데 왜 사용을 못해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 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진 모르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음.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아이 그래도 고기가 먹다 죽은 뭐 무슨 귀신 뭐, 먹다 죽은 뭐, 뭐 귀신 때갈도 좋대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아무리 99%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해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장병이 생긴 거다 그러면 자꾸 내 생각에는 토달지 말고 알았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평생 지켜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적인 처방을 내려줬는데도 나만은 화를 두 번씩이나 냈어 얼마나 화를 냈으면 두 번이나 기록을 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빌공자 없을 자 사람에게는 사채 팔 정도를, 이막 여러가지 욕망들이 끊임없이 들끓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자님이 얘기한 대로 맨날 닦아봤자 소용이 없다 또 나온다. 그러니,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병만 바라보면서 막 일평생 마음만 비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드디어 해탈의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시면은 안해 보기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은 막상 해 보면 비우고 비우고 비우면은 언젠가는 비워질 것처럼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처님이 잘못된 걸 깨달은 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마음에서 피워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면 나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는데, 대문, 앞, 대문 앞에 다른 동네 사람들 집, 이저 우물보다도 굉장히 큰 우물이 하나,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여자친구가 그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이 대문을, 이 이 우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살다 보니 그 똥물이 이리 새나간 거예요. 먹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물을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똥물이니까 푼 거예요. 계속 었어 하루 종일 푸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바가지, 푸면 한 바가지 또 나와. 우리 마음이 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일평생 마음을 푸고 푸고 뭐 버리고 버려도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폐쇄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비우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맞는데 해보세요. 일평생 해보고 나서도 다 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드디어 마지막 사영리 네 번째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하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이 막뭐 화를 내고 가려고 하니까, 나만의 부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군이시여. 뭐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또 몰라도. 그냥 저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 보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만은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다른 때도 아니고 화가 났을 때는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높은 사람들은 한번베으면 취소를 안 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도 나만이 딱 들어보니까 아, 그러네.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단순한 건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보면 되지. 그걸 못할 리가 있나 하고, 그 마음 고쳐먹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나만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하들 말도 들어요. 그러면서 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번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황토 물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여기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키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 이 키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고, 내가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해라.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면 몇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왜 7분의 1 치료 안 됐느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그냥 완전하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오자마자 디톡스 하면서 막 첫날부터 하루에 세 번씩 화장실을 감대는데왜 나는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안 나옵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치를 들어보고. 사람은 들어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앞뒤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치가 맞으면 일주일 동안 나는 안 나와도 따지지 말고 일곱 번은 진짜 일곱 번이 아니에요 완전수라서 700번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있었던 사대성인 세 분과 이 예수님이 다른 점이 무언가면 예수님도 그 얘기 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자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또, 요 공자님이 한 것처럼 알았으면 그 죄를 좀 씻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부처님처럼 마음을 비워라. 죄를 버려라.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뭔가.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대 성인들이 발견한 것을 하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만이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적으로 순종하고 일곱 번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해냈더니 깨끗하게 치료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고는 이 땅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개종한 거죠. 아람의 이 이방 신을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딱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람으로 돌아가면은 제 직업이 왕을 보필하는 직업이라서 왕이 가끔 이 이방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내가 이 나이들은 이 왕을 이렇게 보필을 하려면 왕이 머리를 숙일 때 나도 할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이후로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왕을 보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 우상 앞에 고개는 숙이지만, 절대로 제 믿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근데 엘리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엘리사도 잘못됐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아이 그래도 껍데기도 중요하지. 그래서 엘리사가 아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뭐 먹고 사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람을 아예 가지 마세요. 여기서 사세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가서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살수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 엘리사하고 같이 살았으면 그 신전에서 절도 안 했을 거고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놓쳤을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어떤 단체에 있든 어떤 신앙을 가졌든 이 참된 하나님을 통합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 모든 걸 나만처럼 깨닫고 아멘 하고 침례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만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평생 다니던 거기는 좀 가고 싶습니다. 그 진리가 맞아서가 아니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라고 해야 돼 가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쫓겨나기 전에는 꼭 나가라고 그래요. 이 신앙이 진실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아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걸 딱 끊는 것은 옹졸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가서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치료됐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제가 뭐가 달라져서 저럴까? 그걸 보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만이 정확하게 사형리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치료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100%사형리예요 특별히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독선적일 필요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이지 이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또 공자님이 잘 갈고 닦아서 도덕군자 되라 정말 멋진 말씀이지만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양으로 부처님이 욕심을 욕망을 다 비우라고 하지만 비워지질 않는다니까요 해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해. 제가 이세 분을 다 알아봤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세 분이 한 얘기가 예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다그 속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 결정적인 것은 믿기만 해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포괄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주인으로 모시겠다. 개종을 했어요. 불교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개종을 했어. 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안에 그들이 가진 멋진 진리는 다 들어있는데, 아쉬울 것도 없고, 거기다 하나 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변화가 돼. 진짜 치료가 돼. 여러분, 이 놀라운 4대 영적 진리를 나만처럼 깨닫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육적으로도 나만처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아 야, 영원히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